CD 음원 혹은 사전 녹음한 음원에 맞춰 입을 움직이는 립싱크. 아무리 라이브가 하고 싶은 가수들이라도 립싱크를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데요. 나쁜 컨디션 때문에, 라이브를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, 격렬한 퍼포먼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립싱크. 그렇다면 립싱크와 라이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? 분명 라이브인 줄 알았는데 태연 목소리로 파워 고음을 내치는 제시카. 빼도 박도 못하는 립싱크네요. 태민구는 노래를 부르다 말고 마이크를 내리며 저 지금 립싱크해요 수줍게 고백. 립싱크, 라이브, 긴가민가 비스트의 무대. 이대 창공을 가르는 손동훈의 음이탈. 이건 확실히 라이브 맞습니다. 이렇게 라이브 인증 제대로 한 가수가 있는데요. 피처링 무대 음이탈. 트름으로 오해받는 침넘김까지.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라이브를 고집하는 다비치. 한편 밴드들은 반주 음원에 따라서 악기를 연주하는 척 손을 움직이는 핸드 싱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한국을 오게 되면 여건상 이제 라이브를 할 수 없는 시스템도 있고 FT 아일랜드 내일 부활까지 어마무시한 밴드들도 음악 방송에서는 여건상 핸드 싱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CN블루의 온라이브 연주 무대가 큰 도전으로 여겨졌죠. 언제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스타들. 라이브건 립싱크건 그들의 열정만큼은 진실! 유키스는 립싱크나 라이브를 하다가 생긴 뭐 실수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? 아우 진짜 어마어마한 실수 많죠. 음이탈이 꼭 나요. 라디오에서도 막 0335이라는 노래 부르는데 와우 와우